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울면 절대 놓지 않는 마이웨이 쌤과 그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시원한 한 방을 날립니다. 영화 카운트의 배우 진성규 씨, 성유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본 라디오도 함께 하고 있고요, 여러분. 2994님이 두 분 영화 카운트에서 선생님과 제자로 나온다더니 나란히 앉은 모습만 봐도 사제지간 같다고. 아, 잘 어울리나요? 깜짝 놀랐어요. 두 분이 영화 속 뭔가 포스터에 나오는 그런 의상을 입고 계셔서. 네, 저 이게 3년 전에 저희가 진짜로 입었던 그 영화 속에서 입었던 옷인데 네. 저희가 이걸 그때 촬영 끝나고 혹시나 언제 개봉할지 모르지만 개봉할 때 꼭 이걸 입고 좀 무대 인사도 하고 홍보도 네. 하고 싶다. 그래서 3년 만에 꺼내 입은 옷이에요. 맞습니다. 갖고 간직하시다가 네. 와 진짜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옷까지 이렇게 공수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죠. 와 정말 두 분의 애정이 느껴집니다. 5593님이요. 진성규 씨와 성유빈 씨 눈웃음이 너무 닮았다고 아까부터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고 있는데 두 분 다 잘 웃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9606님이 시사회 당첨이 돼서 지난주에 엄마랑 봤대요. 둘 다 배꼽 부여잡고 재밌게 잘 봤다고 영화 대박나시길 바란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저희 팀도 가서 봤는데 너무 재밌다고 난리가 났고 그리고 또 기자분들도 너무 평이 좋아서 저희도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부디부디 오늘 드디어 개봉 이제 시작 스타트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카운트만 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느낌이 좋아요. 많이 셀 수 있으면 좋겠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361님이 와 두 분 모두 의리가 찐이라고 그쵸 옷도 이렇게 입으시고 와 아 그게 아니구나. 진성규 씨는 몸값으로 성유빈 씨는 마녀2로 두 분 모두 작년에 신의 초대석에 나와주셨을 때 다음 작품에 또 올게요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이렇게 금방 나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유. 다음에도 또 올게요. 아, 또 올게요. 또 와야죠. 아 정말 아 이렇게 두 번째 나오시면 제가 특별히 더 잘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2044님이 아 저도 이거 봤어요. 진성규님 최근에 8년 만에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 간다는 SNS 봤다고 네. 기쁘기도 하면서 뭔가 울컥했다고 마지막으로 이웃분들이랑 인사하면서 많이 우셨다고 들었다고. 아 정말 진짜 아 제가 이사하는 그날 아 우리가 그래도 8년 동안 참 주변 분들이랑 친하게 그리고 깊게 돈독하게 지냈구나라는 걸 느낀 거야. 그냥 이사하는 당일날 뭐 아침에 그 아랫집 아주머니도 올라오셔가지고 네. 근데 다 인사로 왔을 때 눈시울이 다 빨개지셔가지고 제가 너무 울다가 그래서 제가 SNS에 너무 네. 감사하다고 그 도래울 단지 분들한테 이렇게 또 뭐 메시지를 남겼었는데 너무 또 거기에 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래서 또 한 번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집에서 또 울컥하고 짠하네요. 기사로 접했었는데 네. 아니 너무 좋았던 곳이었나 봐요. 맞아요. 이웃분들이 아 너무 좋네요. 새로 이사 가신 곳은 어떠세요? 이웃들이랑 또 네. 인사도 이제, 나누시고 이제 또 주위 분들 뭐 아랫집 윗집 이렇게 또 인사도 드리고 저희 동에 또 떡을 다 너무 좋죠. 1층부터 28층까지. 28층까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인사도 하고 또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좀 그분들하고 또 친해질 것 같고 또 기대도 되고 그래요. 아 너무 좋아하셨겠어요. 아, 우리 동네 진성규 씨가 이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844님이 유빈님 지난번에 시네타운 나왔을 때 반전의 비트박스 그 충격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다고 너무 잘했었죠. 아니 저도 진짜 그걸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아니 공연도 한다고요? 공연이요? 네. 뭐 그 정도 실력은 아닌데 뭐 연습은 많이 했었으니까. 그럼 네. 시네타운에서 처음 공연을 해주셨구나. 그렇죠. 세상에. 세상에 네.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렸던 건 그때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아니 혹시 뭐 그 사이에 새롭게 뭐 개발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우와. 저희가 꼭 하라는 게 아니라 뭐 네. 아니 뭐 새롭게 연습 중인 건 아니죠. 네. 보여주지 않았던 것들은 어? 있을 수 있는데. 아 진짜? 네. 근데 이게 그때 했나? 근데 모르겠는데. 네. 막 이렇게 스크래치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럼 이렇게 턴테이블 이렇게 휘끼휘끼 한다고 네. 하죠. 그런 것도 할 수는 있어요. 어? 어? 조금 들려줘. 진성규 씨가 너무 보고 싶어서 조금만. 와 지금 스킨과 좀 소리 안 나는 것 같은데. 어 잘 나요. 이걸로 들려. 와 대박. 이게 마이크를 통해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 아니 진짜로 오, 정말로 잘 들려. 어 진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와 잘한다 진짜. 본의 아니게. 아니 정말로 저도 얼마 전에 홍보를 하면서 네. 이 비트박스를 들었는데. 유빈이가 비트박스를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의아하게 맞아요, 맞아요. 있... 너무 이렇게. 근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가 깜짝 놀랐어.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잘하길래. 이야, 와 기대가 됩니다. 이런 영화 있었으면 좋겠네요. 더 보고 싶어요, 그죠? 아, 잘하시는데요? 아, 그렇게 하시는 건구나.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가 더. 후영님이요. 얼마 전에 진성규 씨가 아내인 배우 박보경 씨와 함께 찍은 화보 보고 너무 놀랐다고. 아 진짜 두 분 카리스마가 넘사벽이었다고.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저도 봤었는데 혹시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건 없으셨어요? 저도 이렇게 커플로 이렇게 남편이랑 찍어본 적이 있는데 되게 머쓱하더라고요. 어색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근데 정말. 아니 저는 아직도 이렇게 사진 찍는 네. 거 무언가 이렇게 해서 또 연기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네. 화보 찍는 게 좀 어색해요. 근데 되려 저희 와이프는 되게 잘하더라고요. 너무 그냥. 잘하시는데요. 네 너무 처음 본 사람처럼 정말 색다른 모습이 찍혀 있길래 저도 네. 찍으면서도 놀랬고 약간 나보다 훨씬 저런 걸 잘하는구나. 더 저런 기질이 더 많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또 반하셨겠어요. 네. 아 근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인터뷰를 봤더니 극단 시절의 박보경 씨에 대해서 고추냉이 같은 사람이다. 나에게 없는 매력에 끌렸다라고 하셨던데 네. 아 이날도 약간 고추냉이 같은 매력이 그렇죠, 있으셨군요. 이렇게 시크한, 쌀쌀한 그 어디 그 작은 아씨들에서 나왔던 그 모습들 아. 그 고수임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계속 싹한 느낌. 하여튼 근데 뭐 멋진. 늘상 제가 가지지 않은 뜬금없이 저한테 무언가 얘기할 때 그럴 때 보면은 아 이게 큰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고추냉이 같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여보 일어났어 그러면 얼굴 치워. 아 정말 찐친 같은 그런 매력. 그런 정신 차리게 해주는 매력. 야 매력 있다. 그러면서 고개 돌리고. 아 뭔지 알죠. 아니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봤더니 화장실 불을 그렇게 안 끄신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그러신 거 아닌가? 그게 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대요. 그렇게 저희 집도 그냥 꼬리가 달렸네, 꼬리가 달렸어. 그렇게 넘어. 그죠. 네, 그런가 봐요. 네, 그렇게 부족한 거 채워가야죠. 뭐. 그래서 애들이 네. 애들이 대신 하고 있어요. 엄마 맞아요. 대신. 그래서 가족인 것 같아요. 맞아요.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가족이죠, 뭐. 하영님이 아 유빈님 취미가 작곡이라고 들었대요. 와 작곡까지 하세요? 아 네. 와 음악적으로 진짜 재능이 있구나. 재능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하는 음악을 것도 좋아해서 뭐 잘하진 못하지만 그냥 혼자 가끔 이렇게 뚱땅뚱땅 거리고. 오, 와 다음에는 그럼 뚱땅뚱땅 하는 것도 한번 듣고 싶어요. 여기서 뚱땅뚱땅 해주세요. 네. 아니 근데 열심히 비트박스를 하는 거 보면 또 이게 그냥 뚱땅뚱땅 하는 거예요라고 해놓고 엄청 또 멋진 곡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할 거예요. 위플래시처럼 막 드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드럼은 칠 수 있어요. 옛날에 많이 했었어가지고. 저희 다음에 드럼을 준비하도록 하죠. 네, 되죠? 우리 안 되는 거 없잖아요. 아니 뭐가 계속 나오네. 그러니까 뭐가 계속 나오네.
와 너무 또 기대가 됩니다. 아, 연기적으로가 아니라 음악적으로 뭐가 나오고. 아 연기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사기캐네 사기캐야. 저희가 다음엔 꼭 드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823님이요. 진성규 씨가 영화 카운트 촬영하기 직전에 어린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주면 어쩌나 걱정을 했다던데. 근데 지금 성유빈 씨하고도 굉장히 친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지금은 너무 더 친해졌고 네. 그때 초반에 이제 다 혼자 이제 뭔가 끌고 가는 선생님이고 다 학생이니까 이 젊은 친구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고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긴장하고 만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달 반 전에 크랭크인 전에 이제 복싱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네. 그 시간이 금방 이제 땀 흘리고 같이 뭐 또 운동하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걱정은 아마 곧 싹 그 운동하고 훈련하는 순간에 다 없어졌던 것 같아요. 유빈 씨는 어땠어요? 저는 약간 원래 좀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같이 작업을 하는 설레면서도 선배님이나 네. 뭐 또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첫날 그게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잘 부탁해요 이러시면서 처음에 얘기를 바로 하시는데 성대모사까지 바로 네. 아, 이 친구 네 아 맞네요. 습관이에요 네. 습관. 아 그렇게 아니 안 그래도 어제 조진웅 씨가 나왔는데 한국 영화계에 두 개의 양대산맥이 있다 착한 걸로 진성규 씨와 최근에 같이 찍었던 김무열 씨다 이러면서 진성규 씨 칭찬을 엄청 하고 가셨어요. 아 저한테 저도 그 기사 네. 봤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웅 형님. 잘 그 양대산맥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영화 홍보 때문에 그랬지 진성규 씨 되게 좋아하셨는데 뭐 김무열 씨도 좋다고 하셨는데 네.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994님이 다이어트 하려고 시작한 복싱에 빠져서 1년째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근데 복싱 영화가 나온다니 너무 기대가 된다고 체육관에서 단체로 관람하러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 카운트 2월 22일 바로 오늘 개봉을 합니다. 지금 영화관으로 달려가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진성규 씨가 영화 카운트 어떤 이야기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영화 카운트는 88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복싱 금메달리스트 시연이 은퇴 후에 학교에 이 체육교사로 재직을 하면서 그 오합지졸 약간 핵 아싸 같은 그 친구들하고 이 복싱을 매개로 좌충우돌하는 성장 드라마 같은 영화입니다. 88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시연 선수의 일화를 닮은 그런 실화 영화라던데 이 이야기를 알고 계셨어요 두 분은? 사실 저는 네. 잘 몰랐었고 이 시나리오 읽으면서 깜짝 놀랐죠. 제 고향 진해에서 진짜로 이게 이런 분이 계셨고 이런 일이 있었던 분이 진짜로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었고 그 전에는 잘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유빈 씨는 88년에 태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그로부터 약 12년 뒤. 그렇구나. 혹시 몇 년생이에요? 저 2000년. 와 정말. 너무 신기해요. 밀레니엄 베이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와 서로의 역할을 또 한번 바꿔서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 진성규 씨가 유빈 씨 역할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윤우라는 역할은 아주 어떻게 보면 열심히 자기가 사랑하는 복싱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그 복싱 유망주로서 이제 나아가고 있다가 약간은 어떤 좀 불공정한 그런 거에 부딪히면서 자기의 꿈을 살짝 접었던. 하지만 저를 만나면서 같이 다시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 네, 그런 역할입니다. 네, 이번에는 유빈 씨가 우리 네. 성규 씨의 캐릭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반대로 이제 선배님이 연기하신 박시연이라는 캐릭터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존 인물이었기도 하지만 그 88 그 올림픽 복싱 금메달리스트이자 불미스러운 그 판정으로 인해 또 이제 뭔가 꿈을 접었다가 다시 시간이 흘러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복싱부를 꾸리면서 다시 그 꿈을 펼치며 이제 진짜 이제 메달을 찾기 위한 그런 여정을 하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분은 다르지만 학생과 선생님과 제자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꾸어나간다는 걸. 근데 박시연 선생님은 극 중에서 별명이 미친 개라고요. 이건 어떤 뜻이죠? 미친 개? 열정적이신 열정적이고 한번 물면 끝까지 가야 된다. 끈기가 있는 분이시군요. 네, 끈기가 있고 교화를 시키려면 애들을 제대로 하려면 또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의 미친 개.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시나리오 읽으시면서 많이 우셨다고요. 어떤 이야기길래 대체? 그냥 그 시연이라는 역 그 인물에 대해서 해왔던 그리고 그 순간 진짜 인생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저희는 그럼 2부에 또 광고 듣고 와서 많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카운트의 배우 진성규, 성유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성유빈이 사랑하고 배우 진성규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태원님이 진성규 씨 화장실 등이요 센서 등으로 교체하라고. 아 화장실 안을 센서로 하긴 조금 힘들잖아요, 그죠? 저런 방법이 있긴 하네요. 네. 아 중간에 저희가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밝은 걸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그러셨다고. 아 2656님이 연기의 음악의 양파 같은 남자네요. 성유빈 배우님 또 보내주셨습니다. 미영님이요. 또 딸이 신청한 이벤트가 당첨이 돼서. 시사회로 미리 보고 왔는데 감동의 물결 그 자체였다고. 네, 우리 감동의 물결 그 자체인 영화 카운트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아까 영화 진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많이 우셨다고 하셨어요. 어떻길래 너무 궁금하죠 여러분. 그냥 뭐 어떤 것 하나하나가 약간 금방 이 동화가 되고 그 감정에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가족의 힘 그리고 주위에 있었던 동료의 힘 그리고 또 아이들의 힘 이런 것들이 너무 슬퍼서 슬픈 게 아니라 너무 감동적인 느낌이라서 많이 읽어 나갔어요. 왜냐하면 제 고향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받자마자 제가 그냥 읽으면서 이게 쭉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는데 많이 울었었어요 그때. 그렇게 울컥하는 따뜻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실제 박시연 선생님하고도 만나고 그러셨다고요. 네 맞아요. 들었어요? 우리 그 복싱 훈련 두 달 반 연습할 때 그때 이제 시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훈련할 때 또 도와주시고 훈련하는 모습도 봐주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저녁 자리 하면서 시연 쌤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정말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그렇구나. 네. 더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복싱 영화라서 연습을 엄청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유빈 씨는 촬영 두 달 전부터 연습을 해서 끝날 때까지 7개월 정도 또 훈련을 하고 살을 찌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네네. 맞습니다. 그때 훈련을 약간 급하게 저는 합류를 좀 했어요.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연습이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면서 뭐 부상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몸 신체적으로 힘들긴 했는데 근데 복싱이라는 게 되게 매력기도 하고 사실 되게 재밌게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촬영 들어가서 이제 링 위에서 스파링하는 것처럼 이제 장면을 찍다 보니까 점점 재밌게 해가지고 오히려 또 운동을 하니까 살 찌우는 것도 그 전에는 좀 힘들었는데 자연스럽게 붓기도 하더라고요. 맞아 많이 진짜 연습이 들어가고 나서. 마지막에 촬영 크랭크 업 하는 날까지 저희가 그 복싱 장면을 찍었기 때문에 거의 한 7개월을 진짜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오롯이 한 7개월 동안 유빈이가 변하는 게 제 눈엔 다 보였거든요. 실력도 실력이고 눈빛도 그렇고 참 멋있었어요. 영화 속 그대로. 맞아요. 몇 킬로 정도 증량을 하신 거예요? 제가 되게 말라가지고 그래도 거의 한
7, 8kg 정도 늘었던 것 같아요. 와, 네. 찌우느라 또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근데 복싱도 실타격으로 막 진행을 하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아, 그래야 좀 느낌이 사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팔이 뻗는 힘이랑 이 닿는 힘이랑 네.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이게 맞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합도 많이 맞춰야 됐고 제일 많이 맞고 제일 많이 예, 연습했던 게 유빈이었어요. 아유 너무 힘들었겠다 진짜. 하긴 뭐 끊어 치는 것과 진짜 치는 건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암만 살살 친다고 해도 네. 이게 어차피 뭐 한 번 찍는 게 아니니까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찍다 보면 진짜 두통도 오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리고 서로 이제 상대방이랑 이제 약간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네. 게 와서 그냥 엔돌핀이 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좀 맞아도 아니면 때려도 이제 서로 좀 괜찮은 상태가 돼요. 애초에 그 글러브랑 헤드기어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아드레날린까지 느끼셨구나. 그렇죠. 진짜로 타격이 오다 보면. 네.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와 그렇군요. 와 너무 또 기대가 됩니다. 3838님이 아 진성규 씨 복싱하는 모습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 영화 속에서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취미로 또 복싱을 하셨었다고요? 네 맞아요. 한 30대 중후반 네. 네, 늦게 시작해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제가 열심히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한 효과를 약간 이 영화 속에 좀 담아냈죠.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서로 또 많이 의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내부 시사를 하고 유빈 씨가 진성규 씨한테 바로 전화를 하셨었다고요? 아 네. 그때 시사를 저는 봤는데 선배님 못 보셔가지고 이제 뭐 이제 연락을 문자를 드리다가 전화를 해서 전화했는데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런 부분이 좋았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넌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해가지고 그때 뭐 기억을 더듬더듬하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사실 그 시사도 영화가 찍고 영화를 찍고 좀 시간이 흐른 뒤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꼭 봐야겠다 그런 얘기하면서 좋아서 전화했던 것 같아요. 진짜 얘기하다가. 두 분이 친하셨군요. 면서 되게 친해지셨나 봐요. 맞아요. 2377님이 진성규 씨 아내로 배우 오나라 씨도 나오시네요. 와 연기 천재 두 분 부부 호흡도 기대가 된다고. 근데 평소 알고 지낸 지 한 20년 전도 되셨다고요? 네 맞아요. 뮤지컬 무대에서 네. 나라 누나랑 처음 이제 연기하면서 그때는 뭐 그냥 꿈만 있었지 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열정만 가득했을 때 그때도 누나가 야 성규야 우리 나중에 진짜 꼭 더 열심히 잘해가지고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언젠가 꼭 만나자 그랬는데 이번에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그런 마음들도 있고 서로가 맞췄던 것도 있으니까 이제 눈빛만 봐도 그냥 현장에서 그냥 투투투투투 맞는 뭐 창석영 맞출 게 없네요. 맞아. 나라 누나 그리고 창석영 이 두 분만 오시면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빗발치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재밌게. 고창석 씨. 네. 네. 유빈 씨는 또 전작인 장르만 로맨스에서 와 두 분 정말 미쳤었잖아요.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엄마로 나오셨었잖아요. 네, 혹시 마주쳐셨죠? 네네네. 너무 반가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어떤 딱 그 뵙고 여기서는 우리 엄마는 아니지만 약간 되게 반가웠던 기억이 나요. 전 엄마. 네. 그리고 그때가 장르 흐르면서 찍고 끝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라 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아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좋으시잖아요. 맞아요. 9448 네. 님이 진해에서 영화 촬영하는 거 봤대요. 진해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달라고. 아 진성규 씨의 또 고향이시잖아요. 세상에. 네 맞아요. 이제 곧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네, 곧 이제 벚꽃이 피잖아요. 피기 시작할 겁니다. 네. 진짜 한번 꼭 가보세요. 정말 좋아요. 그 모습도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나요? 맞아요. 네. 만개한 벚꽃을 영화 속에서 아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잖아요. 저도 여행 간 적 있었는데 너무 잊지 못해요. 정말 벚꽃 동산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 모습을 여러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빈 씨는 근데 진해 사투리까지 또 소화를 했어요. 네. 맞아요. 네. 힘들었겠어요. 아 근데 저도 약간 이게 연기를 해야 되는데 사투리가 혹시 걸리면 어떡하지? 네. 아니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투리가 좀 어색하면 이게 몰입이 안 되고 이상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 이랬는데 뭐 현장 가니까 원래 그 전에도
많이 도와주시고 공부도 하고 연습도 했지만 현장 가니까 감독님부터 해서 배우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 사투리를 구사를 하시는 분들이라 저희 고향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옆에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못해도 어색하긴 네. 해도 이게 이렇게 스며든다 해야 되는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진짜 현장에 거진 한 80%가 쓰시는 분이구나. 거의 진짜 80%. 와, 너무 좋은 촬영 여건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 저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진성규 씨 코너 펴주려고 개돈 모았던 그 친구들도 혹시 영화 촬영 때 배우셨는지 같이 맞아요. 오기도 하고 하셨는지. 네. 그때 그 사이에는 제가 서울에서 계속 촬영하고 그러니까 네. 1년에 뭐 한 번 가서 잠깐 만나고 왔는데 이번에는 촬영 내내 진해 있었으니까 네. 오래오래 두고 진짜 자주 만났고 얘기도 많이 했고 이번엔 코 수술 안 하길 또 잘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네 복싱 선수 역할로 아주 잘 어울린다 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자연미남이 이게 잘했다 이런 얘기였을 거예요 네. 자 이쯤에서 우리 진성규 씨의 신청곡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죠? 아, 이 얼마 전부터 들었는데 너무 이 좋아서 제가 우효 씨의 민들레라는 네. 노래인데 약간 지금의 저의 기분 어떤 설레 뭔가 기대되고 설레이는 느낌을 가득 가지고 있는 노래이지 네. 않을까 싶어서 제가 선곡했습니다. 우리 진성규 씨의 마음을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 손잡을까요? 네, 마카사네 시네타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화 카운트의 진성규 씨, 성유빈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어요. 승권 님이 카운트 군산 촬영 때 그 앞에 있던 동물병원이라고 배우님도 너무 잘생기시고 피부가 하얘셔서 또 언제 개봉하나 했는데 화이팅입니다. 대박나세요 하셨습니다. 누굴 보셨지? 유빈이를 보셨나? 너무 잘생기시고 피부가 하얘시더라고요. 유빈 씨인 것 같은데 아유 왜 진성규 씨 보고도 그러셨어요? 아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포즈가 생겼어? 아니에요. 약간 잠깐의 정적이 진짜로. 네. 스김 사모이님이 창릉천에서 운동할 때 성규님 아이와 자전거 타는 모습을 봤대요. 너무 멋지시더라고. 아 맞아요. 런닝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사 가서 좀 코스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요즘엔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창릉천이 아닌 저기 네. 하남 미사 쪽에 네 그쪽으로 갔는데 그쪽으로 그 망월천이라는 네. 곳에 천 있는 곳으로 가시는 거죠? 망월천, 네. 네. 뛰시려고 아우 기대가 됩니다. 5100님이 유비님 길에서 우연이라도 좀 마주치고 싶다고 혹시 자주 다니는 출몰 지역이 어디냐고 저요? 아 저는 일산 라페스타 이런데 자주 갑니다. 사는 지역이 그쪽이라 아니면 뭐 강남 신촌 홍대 자주 출몰합니다. 힙하다 힙해. 네. 역시 다르다. 네 젊어요. 작품 없이 쉴 때는 뭐해요? 뭐 비트박스도 하고 드럼도 치고 작곡도 하고 많이 하시죠. 아 뭐 그냥 뭐 사실 게임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최근에는 시리즈물들 있잖아요. 네. 뭐 영화 같은 거 뭐 스타워즈라던가 해리포터라던가 정주행하는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5030님이 맞아요. 진성규 씨가 작품이 많아져서 좋은 건 명란젓을 몇 끼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저번에 하셨잖아요. 요즘도 최애냐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여전히 변함없이 최애입니다. 아, 명란젓 또 잘하는 데서 보내드리고 싶네요, 진짜. 아니, 저번에 그리고 네. 저번에 나왔을 때 왜 그 저희 명란젓이랑 네. 쌈장이랑 그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네. 그거를 지금 엄청 해 드셨어요? 해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그냥 만들어 놓고 늘 찍어 먹어요. 너무 맛있죠. 맛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삼겹살에 찍어 드시는군요. 네네. 너무 맛있죠. 야채 찍어 먹어도 네. 너무 맛있고 하여튼 명란젓 러버. 네. 아,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명란젓 광고. 네. 명란젓 러버시라고 하십니다. 네. 6997님이 유빈 배우 더 마음에 드는 별명을 골라보네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빈깅이는 유빈 애깅의 줄임말이라고 빈깅이 한영요는 한국 영화계의 요정이라고.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괜찮은데? 네. 저는 근데 한영요를 고르고 싶었지만 네. 빈깅이를 고르겠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시네타운 나와서 처음 들어본 별명이었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전에. 근데 한영요. 네. 그리고 한영요는 제가 집에 이렇게
전에 팻말을 만들어주신 게 있어서 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유빈 씨 보다 보면 시사회 가면 꼭 유빈 씨 나오는 영화를 보면 와 진짜 너무 와 저 배우는 진짜 보물 같다.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꼈었거든요. 맞아요, 이건 맞아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빙깅이. 네. 빙깅이 한국 영화계 요정. 네. 보배. 빙깅이랑 같이 해서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요. 한영유랑 저도 같이 해보고 싶네요. 진짜. 8459님이요. 진성기님 인터뷰에서 오래된 팬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신 거 너무 감동이었다고. 아 저도 봤는데 무지개 천사 저도 그래서 가입을 했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무지개 천사가 팬클럽 이름이군요. 네 예전에 진짜 한 15년 네. 됐나 첫 공연 이제 대학로에 데뷔했을 때 보시고 어떤 이게 지금 클럽장 누님이 팬클럽을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도 되냐 그래서 아 네 감사하죠. 그래서 이름을 무지개 천사. 어 왜요? 그랬더니 그냥 무지개 빛깔처럼 여러 가지 색깔을 좀 잘 낼 것 같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어 주셨는데 아직 변함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맞는 말이네요. 한영유처럼 정말 성관이 있으시다. 무지개 천사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광고 듣고 와서 끝 인사 나눌게요.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영화 감독 너무 고마우시다고. 너무 네, 고마워서 제가 이거 글자 그릴 때가 너무 고마워서 네. 예매해 주셨다는 얘기에 맞아요 그 말이었습니다.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지금 영화관에서 바로 보실 수 있는데요. 진성규 씨가 왜 방금 고맙다고 하셨냐면 선영 씨가 캔디 저 지금 11시 55분에 카운트 예매했대요. 두 분이 영화 포인트 얘기해 주셔서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영화 보고 감상평도 꼭 남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참 고마운 거라는 걸 또 새삼 느끼게 돼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관람을 앞둔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빈 씨가 또. 네. 저 영화 아마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좋네요. 보고 되게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어서 영화관 딱 들어갔다 나오실 때 기분 좋게 나오시지 않을까 그런 영화가 최근에 많이 없었던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 되게 필요한 영화였어가지고 네.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진성규 씨도 마지막으로. 네, 저도요 뭐 기분이 좋고 안 좋고 뭐 여러 마음을 가지신 모든 분들이 계시겠지만 안 좋으신 분들은 보시면 너무 좋아하실 거고 좋으신 분들은 더더 좋아지실 그런 영화입니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카운트 많이 봐주세요. 아, 네, 끝곡은 성유빈 씨의 추천곡이네요. 어떤 곡이죠? 오로라의 Running with the Wolves라는 노래인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콘서트를 갔다 왔거든요. 네. 되게 에너지 있는 가수라 좋아하는데 저희 영화에도 잘 어울리고 되게 힘있고 좋은 노래입니다. 독특하기도 하고요. 와 좋은 곡 추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다음에도 나와주세요. 오늘도 너무 짧았어요. 네. 맞아요. 네.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